상대는 가로시.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.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그 고통이 있어서 그냥 공차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안 해놨어. 아, 저 왜 안 지냐 근데? 켈레이적 같아? 3턴에 이글도 낄 거야. 그리고 이걸 제거하는 쪽으로 가겠지? 주어진 일단 터뜨리고 봐. 잘 만났군.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데? 갈고리와 칼날의 이름으로. 아케나이트겠지? 이글도끼를 안 켰다라는 거네? 아니 이글도끼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지? 야, 살다 해적 새끼가 종말이 쓰는 거 처음 본다. 아마 아케나이트 존나 아플 거야 이거. 많이 참아야 돼. 많이 아파. 어떻게든 리치왕까지만 가면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적이라 좀 힘들 수도 있어. 대족장님을 위하여. 이러면 되게 할만해요. 여기선 이게 맞아. 왜냐면은 이러고 채찍을 합시다. 아니다 이러고 넘기자. 왜냐면은 얘가 패치스에 죽어 구울보다. 이거 리로의 연격이면 죽는데 어쩔 수 없지 뭐. 그건 져야죠. 그거는 게임이 아닌걸? 이 다음 타에 죽기로 갈지 리치왕으로 갈지 좀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. 아 뒤졌네 이거. 피겨. 피와 약. 이제 내가 주목이다. 스피릿.